전쟁과 평화 또는 부활 안네카테나 이러한 소설로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그가 쓴 참회록에서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목은 타고 몸이 흔들거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나그네가 혼비백산을 도망치다가 깊고 물이 없는 그런 우물 같은 걸 발견하고는 그냥 뛰어들었어요. 우물 속에. 그런데 중간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팍 하고 걸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밑을 내려보니까 그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와서는 혀를 날려버리고 있고 아래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고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뭇가지에 그 잎사귀에 벌이 꿀을 쳐놨습니다. 그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입에 대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꿀을 핥아먹으면서 너무나 달구나 너무나 시원하구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주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꿀을 핥아먹으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즐긴다. 그 꿀이 뭐겠습니까? 싱그러운 젊음, 많은 재물, 명예, 권력, 행복한 가정, 좋은 차, 좋은 집, 예, 그러한 것들이 꿀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에 취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요 신지와 검은지가 번져 나오면서 이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 거예요. 신지와 검은지 뭐겠습니까?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 밑둥을 갉아먹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꿀을 먹으면 즐겁게 지낼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달할 것인가?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 현실의 모습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젊음 때문에 또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명예, 권력 그런 거에 취해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는 아랑곳 없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나무도 부러지고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말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 죄를 졌고요. 또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바의 범죄한 후 또는 아마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대개가 다 찬양시 감사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이 시편인데 오늘 본문은 감사시나 찬양시가 아니고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대개가 오욕칠정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오욕칠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욕심, 먹고 싶은 식욕이라든지요, 또는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재물욕, 뭐 또 명예욕, 수면욕, 색욕, 성욕 같은 것, 그러한 욕심, 또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그러한 칠정,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그 오욕칠종을 벗어난 사람 같아요. 왕이니까 명예가 있죠. 돈이 많죠. 아내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욕 다 충족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 건강을 잃었잖아요. 건강의 질병의 문제. 또 한 가지는 허물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허무한 감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보게 되면요, 다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질병의 문제, 허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무의 문제. 모든 게 다 있어도 왠지 모르게 내 가슴에 스며드는 공허감, 그런 것 때문에요, 인간은 허무감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내 소망은 당신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해결책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마음에 허무감이 있었어요. 공허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대학교 시절에 왠지 모르는 공허감. 인간이 살다 보게 되면 죽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엇이 인간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허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그 마음의 공허한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공허한 감정,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 계시니까, 성령이 들어가 계시니까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예,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짧고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생애의 끝날이 어떤 것인지, 그 날수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를 알게 해달라.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대개가 다 아까 말한 오욕칠정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시고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forever,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한 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짧은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직면에서야 아,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짧은가 깨닫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일러요.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기쁘게 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미터에 가게 되면 다 그 위 앞에 지석이 있는데, 이 주석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떠한 업적도 있고요, 뭐 좋은 게 있지만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출생연도, 사망연도. 어떤 사람 주석에 1933년 출생, 2023년 사망 글 써있다면 그 사람은요 90년을 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20년 출생, 2023년 사망 3년밖에 안 살아.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출생과 사망, 그 짧은 글 속에 그 한 줄밖에 안 되는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9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더라. 꿈이 많은 소년시절에는 시간이 달리 걸어가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내가 아주 왕성한 청년시대에는 시간이 뛰어가는 것 같았고 장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 60대에는 1년이 새롭더니 70대가 되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세가 넘으니까 이제는 하루가 새롭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떻게 했는데 벌써 절반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진짜 월초인가 했는데 월말이 되고요. 주초인가 했는데 주말이 되고 그렇잖아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딱 맞았는데 금방 주일이라고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빠른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정복자 알렉산더는 20살 때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불과 15년 만에 헬라 대제국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알렉산더. 그런데 그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는 33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죽는지 아세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라리아가 뭡니까? 모기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모기한테. 예? 위대한 영웅이 그 민물 하나의 한가지 민물인 모기한테 물려 죽은 겁니다. 그게 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때 죽으면서 알렉산더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관 속에 내 시신은 담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에 내놓게 해라. 신하들이 놀라겠죠? 폐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장래의 관례는 손을 갖다가 안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손을 밖에 내놓습니까? 나는 인생이 빈손으로 가는 사람에게 보이기 원한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보이기 원한다는 거죠. 무수한 나라를 정복한 손, 많은 사람을 죽인 손, 위대한 일을 한 손이지만은 그러나 갈 때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낙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기억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선 때에도 허사다. 오늘 2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의 일생이 죄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선 것 같은데도 허사라는 거예요.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지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험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든든히 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성기. 젊음이 있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그 전성기가 든든할 때입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열리잖아요. 파리 올림픽 열리는데요. 우리 한국의 그 오상욱 선수가 이 펜싱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정말 쾌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공기원총 10m에서 오예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 김혜지가 은메달. 근데요, 이 오예진 선수는 19살 먹은 그런 어린 소녀예요. 세계 랭킹이 38위예요. 여러분, 세계 랭킹이 38위인데 어떻게 금메달을 바라보겠어? 전혀 바라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이 또 김혜지 선수는 원래 이 10m가 주종이 아니야. 공기총 45m가 주종인데 10m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든든히 선 때잖아요, 정말. 이름을 날릴 때. 여러분,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있을 때에 우리 한국의
이 펜싱 단체전이 금으로 땄습니다. 그때 총감독이 서범석 씨라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총감독인데 금을 땄으니까. 그런데요, 2년 후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분. 아무리 인생이 정리된 것 같아도, 성공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허사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제임스 답슨 하면 다, 괜명은 다 합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그 다음에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가정사역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할 일,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88세신데 지금 살아계신다. 근데 이분이 대학 다닐 적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테니스 선수. 테니스를 너무 잘쳤습니다. 그 대학 테니스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받고 됐어요. 그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 학교에 그 전시를 다 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년 후에 자기 집으로 그 트로피가 우승이 되어 왔어요. 거기에 편지 하나가 들어있어요. 편지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는데 이 트로피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쓰여있어서 아주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 거예요. 내가 이 트로피를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마 학교가 재건축할 때에 이 모든 물건들을 쓰레기에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우승할 때 얼마나 트로피를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나중에 쓰레기장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당신의 모든 트로피들은 그렇게 버릴 때가 있다.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등등한 것 같아도 그렇게 다 무너질 때가 있다. 미국에서는 한인 한 분이 거라지 세일을 갔는데 아주 너무 예쁘게 생긴 상자 하나 있어서 보니까요, 그 안에 훈장, 트로피, 뭐 기념품,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 한 사람에 너무 좋은 게 들어있는 거. 이 가격이 얼마예요? 10불입니다. 10불. 여러분, 그걸 모은 사람은요, 평생 모았어. 나이 들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불과 10불에 팔린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시편 89편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인간을 허무하게 창조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신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전등이 성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감옥 간 적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감옥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감옥 간 거하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감옥 간 거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거예요. 육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지어낼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이 뭐같이요? 그림자, 그림자 같이 다닌다. 그림자가 뭡니까? 헛개비, 헛개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데 생명이 없는 존재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해 너무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바쁜 거에 대한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법사 어떤 게 아니었는데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강 오나시스 하면 다 알잖아요. 오나시스, 거부. 그는 마리아 칼라스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저 여자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내, 자기 아내도 버리고 그 마리아 칼라스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버리고 둘이 동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했어요. 살다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오나시스는 또 누구와 결혼합니까? 케네디 미망인 제클린과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금방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비가 심해. 이혼하고 싶은데 의자로가 너무나 청구하니까 이혼도 못해. 여러분, 오나시스요, 10년도 못 살고 화병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 많은 재산 그냥 남겨놓고. 제클린도 많은 재산 받고요. 딸 하나밖에 없어. 아들도 사고로 죽어버렸고.
미국의 전설적인 갑부 하워드 휴즈, 대단한 갑부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뭐 미국의 전설적인 갑부인데 그 사람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개인 기피증 때문에 밖에도 안 나가고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 많은 재산 누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다 놓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든든 상태에도 허사뿐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허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이죠.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여러분, 이 소망은 인간을 살게 하는 능력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눈을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신을 놓잖아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뜨겁고 목마르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저는 못 걸어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자. 우리 선조들도 다 이러한 길을 걸어갔단다. 조금만 가면은 이제 동네가 나타날 거야.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가 보니까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여기 무엇일지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도 다 이거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묘지를 보면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묘지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에 동네가 있다는 증거야. 조금만 더 힘내서 걸어가자. 진짜 조금 더 가니까 마을 나타난 거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소망과 절망이 바뀝니다.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고요, 무덤을 보면서 마을이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처한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킬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고통이 많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않고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마침내 승리하셨습니까? 시편 42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려다. 내 문아, 왜 낙심하느냐? 왜 낙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절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많이 하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철석같이 맹세했던 남녀간의 사랑도 변하고요, 세상이 무너져도 변찮을 것 같은 친구간의 우정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변찮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이런 확신 속에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려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정말 예수님 만난 인생은 행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 때문에 감사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이 38편, 39편 다 다윗이 인 것인데 38편에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39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항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